공격 득점 기회는 지난해 불구 2.8대 두 번째 세트입니다. 윤용태 선수와 변형태 선수의 위치가 두 번째 세트인 이유는 첫 번째 세트 신혁규 선수가 물어서도 이 선수가 있으니까 더 승리할 수 있다. 앞으로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실어주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윤용태와 변형태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5대로입니다. 경기 반영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한빛의 프리티 윤용태 선수입니다. 7시 프로토스죠. 그리고 11시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시티엔투스 변형태 선수가 자리잡고 있는 테란입니다. 네, 한빛의 프리티라고 이렇게 네.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어색하네요. 사실 윤용태 선수가 정말 프리티하죠. 한빛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경기도 잘하고 외모도 곱상하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팀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보배 같은 예 그런 존재죠. 그렇죠.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윤용태 선수가 이제 한뼘 자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영실상부 한빛 스타즈를 지금 혼자 이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런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기 시작한 게 팀플레이 그리고 김용훈 선수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깨에서 약간은 그 무게감이 덜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또 보여줄 네, 수 있을지요. 그렇습니다. 뭐 명실상부 한빛 스타즈의 에이스로서 정말 한빛이 이제 한빛 스타즈가 새로운 스폰서, 새로운 회사를 또 이제 곧 구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네. 바로 팀의 어떤 주축이 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아이디대로 이쁨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용태 선수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상대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는 예, 정말 오늘만큼은 승리하고 싶을 거예요. 최근 10경기 전적이 2승 8패라는 예, 너무나도 저조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 CJ 엔투스에서는 보통 기세를 가져갈 때 변형태 선수가 마무리라거나 시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예, 이번 시즌은 예, 사실 테란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족이 예, 부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은 테란이 사라져야 다른 종족이 부진하더라도 메꿀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맵들이 많거든요. 네. 네. 뭐 테란이 좋은 맵이 이번 시즌에 상당히 많은데 모델로는 테란 프로토스 서로 할만하고 또 최근 분위기는 프로토스입니다. 지금 6대4로 뭐 지난주까지 5대4였다가 지난 월요일에 공군과 이스트로 경기에서 박대만 신인수 선수의 경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그 박대만 선수의 물량에 신인수 선수가 꼼짝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테란도 기본적으로 물량을 잘 뽑아주고 타이밍도 잘 맞춰야 프로토스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프로토스가 뭐 할 만한 요소가 많은 맵이 오델로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테란, 변형태 선수는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네. 말 중에서 성공하려면 미쳐라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승리를 위해서는 아이디대로 정말 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형태 선수 오늘.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한 멋진 경기들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경기들을 보여줘 왔었는데 그렇죠. 그런 스타일의 노출이 확실하게 됐죠. 아무래도 최근의 트렌드, 최근의 프로토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인내심이 강해야 돼요. 앞마당 멀티하고 제2의 멀티 가져가고 투 아머리 올려주면서 업그레이드에 치중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때에 따라서는 도박적인 전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변형태 선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인내심과 전체적인 장기전에서의 능력이 조금은 아쉬운 경기들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것을 빨리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코어까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변형태 선수는 게스트를 채취하면서 팩토리 건설 자, 윤용태 선수와 변형태 선수의 모습 두 번째 게이트웨이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모습 첫 번째 때 승리를 가져간 임진목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일단 변형태 선수는 예전의 경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체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자신이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침착함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은 없어진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되찾을지요. 네, 테란이 종종 투패를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프로토스가 투게이트로 시작을 해서 정찰을 하는 게 중요해요. 멀티 타이밍인데 테란도 마찬가지로 물량에서 안 밀리려면 투팩 실패하면 물량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신지수 선수의 경기에서도 나왔듯이 말이죠. 근데 지금 뭐 가뜩이나 대각선이기도 하고 센터 물량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변형태 선수도 바로 멀티를 시도하는 거고요. 아, 안쪽까지 밀어넣으면서 변형태 선수는 정찰을 성공했고요. 예, 상당히
이 정도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한 겁니다. 네. 상대방 본진 들어가서 볼 거 다 봤고, 예, 지금 상황에서 변수는 드라군 이후에 앞마당 넥서스겠구나 라는 판단이 머릿속으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본진 건물 봤더니 지금부터 몰래 로보틱스나 다크템플로 올려봤자 이미 늦거든요. 이 정도 맞으면 변형태 선수 되는, 예, 경력 있는 선수라면 뻔히 지금 뭐 앞마당에 드라군 가다가 넥서스지 그치? 이런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판단을 충분히 변형태 선수가 내렸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윤용태 선수도 별로 머뭇거림 없이 병력들을 서서 전진시키는 모습, 드라군 4기가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쪽으로 밀어넣고요. 병력들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드라군 2기 지금 드라군 4기 타이밍에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탱크 2개 있어야 돼요. 시즈 모드가 돼 있거나 아니면 마인이 지금 매설이 돼야 됩니다. 4기. 와, 자, 탱크를 잡아줬고, 자, 컨트롤의 문제가 되겠죠. 이제 바이오를 툭툭 건들면서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마인 매설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윤용태 SCB는 이제 앞마당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탱크 아마 돌이죠?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있게 컨트롤 해줍니다. 지금 변형태 선수, 예, 시작은 변형태 선수가 조금 더 좋네요. 그렇죠, 멀티도 예, 이런 식으로 빠르고. 시작하면 앞마당 멀티도 원활하게 가져갔고, 예, 또 첫 번째 드래곤에 한계 잡히는 그런 아쉬운 컨트롤이 나왔었고, 변형태 선수는 또 과감하게 노리면서 예, 빈틈을 찾아냈었습니다. 그렇죠. 빌드에서 아, 변형태 선수에게 좀 밀렸다 싶은 변형태 선수가 그 다음에 던진 승부수가 패스트 캐리어예요 지금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캐리어 간다는 건데, 변형태 선수가 알기만 해도 이길 가능성은 정말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요. 정말 네. 이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들키면 쥐쥐. 네. 예, 그렇지만 보기만 하면 이겨요. 보기만 하면. 로보틱스를 생략한 채 빠르게 패스트 캐리어를 가면서 드라군 수가 꽤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타라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바로 패스트 캐리어. 와, 이거 지금 일단 분위기는 아무래도 최근에 테란의 분위기라면 여기서 앞마당 입구에 추가 멀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제 이영호 선수처럼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드라군의 생산을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용태 선수 다시 한번 드라군을 좀 보충하는 모습이고요. 스캔을 통해서 잘 바라볼 수 없는 지역에 서서히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자, 병력들 서서히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상대편 윤용태 선수의 그런 힘세를 눈치챌 수 없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네, 뭐 어저께 KTF SK전에서의 이영호 선수도 드래곤 캐리어 조합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테란이 물량이 자신이 있고 막 이런 선수를 상대하려면 프로토스가 바로 저렇게 어떤 변형적인 빌드를 써가지고 말이죠. 네. 빠른 캐리어라든지 예상 못하게 허를 찌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또 이런 패스트 캐리어가 사실 너무나도 위험한 빌드임에는 분명한데, 이런 게 통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볼 때 꽤 있어 보이는 이유는 최근 프로토스가 엇박자 리버 드랍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다크 템플러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비하는 시간 동안에 캐리어를. 프로토스는 캐리어가 나오고, 만약에 타이밍 잡고 러시를 가게 되면 캐리어가 둥둥둥 나오면서 벌츠와 뭐 탱크를 밀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 아모리가 빨리 하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를 바로 보기만 하면 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딱히 지금 없어 보입니다. 네, 벌처로 찔러보면서 드래곤 숫자 확인하고 좀 눈치를 채야 돼요. 지금 옵저버도 분명히 올 때가 됐는데 전혀 나타나는 모습을, 옵저버가 눈에 안 보인다고 스캔이 없다고 터렛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화면 보고 다 어느 정도 눈치를 테란들은 다 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옵저버 안 나오죠. 셔틀은 콧배기도 안 보이죠. 드래곤은 또 왜 안 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변형태 선수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의 벌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예. 자신의 길목으로 오는 모든 길목에다가 윤용태 선수는 이제 드라군을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추가 멀티를 프로토스가 아직 한 것 같지도 않고, 센터에 나와 있는 드래곤은 겨우 3마리? 옵저버는 계속 없네. 마인을 매설했는데 마인을 깨고 있는 드래곤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다면 변형태 선수가 조금은 감을 잡아야 됩니다. 캐리어 아니야? 눈치를 채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마인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변형태 선수가 본진 지역에만 마인을 모두 다 깔았었기 때문에 마인 매설의 위치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쉽게 되고 있는데 네. 상대방 바로 기지 근처에 마인 매설에서 윤용태 선수가 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가스 멀티 추가 타이밍에 왜 프로토스가 테라보다 멀티가 늦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다 가스를 썼을까라고 생각할 때 해답은 바로 캐리어라고 결론이 네.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려면 지금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캐리어는 쌓여요. 자, 좀 더 확실한 것을 바라보기 위한 벌처였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 캐리어 한 대, 이제 곧 있으면 세 대 되는데 세 대까지는 어떻게 밀면서 골리앗 추가해서 시간 끌고 피해주면서 뭐 막히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줄 수가 있는데 다섯 대, 일곱 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당히 껄끄러워집니다. 배현기 선수 아직까지는 머신샵에서 애돈된 데서의 그 개발이 안 보이고 네, 있거든요. 팩토리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팩토리 아직까지 막 본인 입장에서도 괜찮게 보였다라는 꽤 보였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 네. 컴스테이션 지금 완성됐습니다. 컴스테이션 네, 지금이라도 스캔을 뿌리면서 아 제대로 봤죠? 그렇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면 팩토리 두 개 더 늘려주고 바로 골리앗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찍어줘야 됩니다. 전통으로 네. 봤어요 지금 딱 찍었어요. 자 확실히 봤기 때문에 골리앗에 대한 그 비중 더 늘릴 수 있는 방현태 선수. 자 이제 그 상대편의 이런 대비 분명히 아직까지 틈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윤용태 선수의 선택이 무엇이 될지 분명히 보았다는 것을 빨리 그렇죠. 인지를 해야 합니다. 좀 찝찝하겠죠. 윤태 선수 표정도 좀 안 좋고 지금 뭐 아까 리버 막으려고 탱크 세워놨던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끌고 와야 돼요. 다 끌고 언덕에 있던 탱크 구멍을 다 끌고 와서 나갈 타이밍을 잡아야죠 이제요. 예, 그리고 지금 윤영태 선수는 예, 마땅히 지금 공격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병력수도 상당히 좀 적고 결국은 일격필살 캐리어인데 예, 두 번째 가스 멀티만 지키면서 캐리어 모아주고 그리고 지상군 드라곤과 세 번째 가스를 채취할 때부터는 하이 템플러 혹은 뭐 발업된 질럿도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상황까지 버텨만 주게 되면 병력의 조합에서 테란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까지 갖춰지기 전에 일단은 변형태 선수가 상대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할 텐데요. 변형태 선수 입장에서는요. 예 그리고 골리앗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는 미리 찍었었나 보네요. 네. 골리앗가 지금 이 정도인데도 아 지금 찍고 있는 거 네, 있는 거 건가요? 예, 보자마자 찍지 않고 급하지 않게 네. 어차피 뭐 지금 캐리어가 예, 수가 뭐 몇 개나 된다고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변형태 네. 선수가 뭐 별로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자체는 뭐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캐리어가 3대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서서히 인터셉터도 차고 있는 모습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에는 단 3개 그 3개에서 지상병력을 충원하고 윤용태 선수의 모든 힘은 캐리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리어가 모여도 옵저버는 반드시 필요하죠. 뭐 클로킹 레이스 몇 대 캐리어 막 휘둔불 흘리면서 잃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자 버쳐 뒤쪽으로 돌아올 때 자 드라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위쪽에 실러들이 저장고 있네요. 아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네. 벌처만으로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요, 윤용태 선수. 그렇죠. 시간 끌 거 다 끌고 상황 보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네, 이렇게 되면 벤양태 선수는 뭐 나갈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추가 멀티 여러 가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지금 확실하게 펼칠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을 확실하게 지금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업그레이드까지 투하 머리로 돌려주고 있는 상태고. 야, 이거 캐리어가 진짜 한 번 정도 모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불안할 것 같은데요, 윤용태 선수. 자, 그런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도리어 이제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은 윤용태 네. 선수입니다. 중앙지역에 팩토리가 늘어납니다. 중앙지역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공격을 가겠다라는 병력이라기보단 전장을 확보하는 거죠. 테란이 밀려 내려올 때 조금씩 후퇴하면서 이제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센터로 치고 올라오는 거지 아직 화력으로 프로토스는 절대로 테란을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윤용태 선수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네, 결국 투하머니에서 업그레이드가 한 번씩만 더 되게 되면 일단 이 드라곤은 탱크와 벌처에게 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대가 안 돼요. 오로지 프로토스가 믿을 거라고 조합에 의한 승리예요. 캐리어와 질럿 드래곤이라는 이 세 유닛의 조합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제 중앙지역에 이제 변현태 선수의 아주 거친 예. 병력들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형 지물을 사용해서 윤용태가 조금씩 버텨주죠. 지금 언덕 껴서 예 언덕 지역 가서 최대 탱크를 줄여주고 예 남은 골리앗을 드래곤으로 정리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변현태 선수 오늘 버서커 모드 제대로 발동하는데요. 자 뒤쪽에 이제 골리앗들이 자리 잡고 있고 탱크에 어머 몇 개 안 되는 탱크지만 그것 때문에 병력들 지상병력도 다 잡히고 자 그리고 광활한 지역으로 나면 이거 글쎄요 네. 캐리어도 그렇게 원활한 모습을 못 보여주거든요. 업그레이드 된 골리앗이 그냥 인터셉터를 녹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래서 병력을 지금 우회해서 가스멀티를 지금 깨러가는 이 판단은 괜찮네요. 멀티 뺏기만큼 하나 뺏어버리겠다는 판단입니다. 자 캐리어로 시간만 끌어준 채 상대편에게 셋을 노리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네. 그것보다 캐리어를 반드시 지켜주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윤용태 선수한테 유리하겠죠. 골리앗의 비율이 적었으면은 캐리어로 맞고 여기로 피해주고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데 골리앗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는 가스멀티 하나 밀고 자기는 본진 다 밀립니다. 이 병력에 말이죠. 추가 병력이 안 와도 본진이 밀릴 수 있어요. 커버했을 때 강제 어택을 해야 되는데 자 버텨주죠. 예 고치는 분위기입니다. 수리할 수 있어요 지금. 자 순식간에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만 네. 여기를 고쳐준다면 지상면을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캐리어 위세 병력인데 골리앗들의 점점 업그레이드가 늘어나고 있어요. 골리앗이 캐리어는 강제 어택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어택당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만으로도 상대편의 자원을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자원이 이만큼 남아있고 이 점까지 파격이면 자원 체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멀티 하나 밀고 본진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 야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또 스캔이 달리자마자 캐리어를 보면서 오늘 경기에서는 나가는 타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감이 확실하게 지금 좋은데요. 면역기 선수 그렇죠. 캐리어는 지금 모였지만 인터셉터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진짜 둥둥 떠가는 에드벌론의 그냥 풍선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셉터가 거의 없습니다. 수만 맞지 덩치만 크지 지금 예 지금 내용은 지금 상당히 좀 부실해요. 그렇죠. 거의 뭐 깡통이죠. 윈도우 왕관리 컴퓨터예요. 그렇죠. 뭐 발육 좋은 고등학생 100m 못 뛰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이거 급하니까 오긴 한데 옵터버스 오는데 이런 식으로 잡히면 위기예요. 위기 유정세 선수 이건 역전 자체가 힘들어지는데요. 초반 빌드부터 꼬였어요. 자 언덕 위주에 버텨지면서 진출했던 병력들 아래쪽으로 휘가 맞추기 위한 노력하지만 더 이상 이만큼이 모여있습니다. 변혁태 네 변혁태 선수 지금 물량을 확실하게 쌓아나가고 있고 그래도 지금 유정태 선수 캐리어가 잡히진 않았습니다. 인터셉트 한 번도 꽉 채워서 돈 되는 데는 멀티보다는 공격으로 아예 쭉쭉 테란의 본진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변현태 선수는 할 게 많습니다. 뭐 11시 가서 멀티하면서 멀티 늘려도 프로토스 그거 깨러 와도 좋고 멀티 팍팍 늘리면서 캐리어 비중이 높아지면 레이스를 같이 뽑아줘도 돼요. 지금 자원 팩토로 돌리기 팍팍하게 지금 멀티 하나 더 하고 레이스 뽑아도 됩니다. 어차피 드래곤 지단 병력이 없어요. 자 게다가요. 아 일단 테란 입장에서 공 2업대 병력들이 양쪽에 싸우고 있죠.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네. 지금 지상 아 지금 지형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캐리어는 지금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워낙 현저하게 많이 나고 있고 캐리어가 공격력 업그레이드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 2업된 골리앗 앞에서는 녹습니다. 그렇죠. 잘 피해다니면서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아 이거 캐리어 빠지면 정면이 밀리죠. 정면 내려옵니다. 정면 내려옵니다. 상대편은 압박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정면에 자리잡고 태양계 포격 손실까지 놓기 시작하는 드라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재건을 시도했던 앞마당조차 아무것까지 못할지 쭉쭉 밀리고 있어요. 체제 경기를 막을 수 있는 변정태 변정태다운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인상이네요. 예, 안정감 있는 플레이와 예, 제가 경기 초반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예, 마치 예, 웃어 넘기라도 하는 듯이 바로 오늘 경기에서는 안정감 있는 예, 중후반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선택이 정말 좋았어요. 또 유영태 선수는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투게이트 하면서 로봇이 타이밍도 애매했고 멀티도 늦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패멀 테란에게 물량을 좀 늘리는 건 당연했고 아 안되겠다 싶으니까 캐리어를 고려한 선택은 했던 거고요. 자 변혁태 선수에게도 화끈한 아주 그동안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버리겠다는 그런 네. 세리머니가 나온 것도 뭐 아마 자신의 그 마음을 추스렸고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마 발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확히 제가 오빠인데 어퍼컷을 날렸던가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만큼 그동안 승리를 예,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어울리지 않게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은 예, 어퍼컷 한 방에 예, 실어 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시대의 선수와 하비사이제 두 번째 카드 변영태 선수와 유종태 선수의 대결에서는 변영태 선수가 다시 한번 변영태 선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종태를 물리치고 스코어 1대1 타이를 만듭니다.